오늘의 세계 명작의 산책은 햄릿, 오셀로, 리오왕과 함께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맥베스입니다. 스코틀랜드의 명장 맥베스 장군은 적국인 노르웨이를 멸망시키고 뱅크호 장군과 함께 개선하는 길이었는데 광야에서 마녀 셋이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맥베스 만세, 글래미스 영주께 축복을 드리오. 맥베스 만세, 코더 영주께 축복드리오. 장차 왕이 되실 맥베스 만세. 이 말을 들은 뱅크호는 자기에게도 예언을 해달라고 했는데 마녀들은 뱅크호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맥베스만은 못하지만 더 훌륭하신 분. 맥베스보다는 운이 좋지 못하지만 운이 좋으신 분. 왕이 되지는 못하나오. 왕을 낳으실 분. 그러니 만세. 맥베스와 뱅크호 만세. 이 말을 남기고 마녀들은 사라졌는데 두 장군은 이상하게 생각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왕은 승전을 취하하며 맥베스를 코더 영주로 임명해서 마녀들의 말이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글래미스, 그리고 코더의 영주, 장군은 자손들이 왕이 되리라는 희망을 갖지 않으시오? 내가 코더 영주가 될 것을 예언한 마녀들이 그런 약속을 했으니 예언을 믿는다면 장군은 코더 영주뿐 아니라 왕관에 대한 욕망을 불태우게 될 것입니다. 승전 축하의 연회 석상에서 왕은 왕자 멜컴을 세자로 명하고 함버랜드 공이라는 칭호를 내렸고 인버네스의 맥베스 성으로 가서 하룻밤 패를 끼치고 다음날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폐하를 위한 것이 아니면 휴식도 고통이 됩니다. 신이 먼저 가서 폐하의 행차를 알려 서신의 처를 기쁘게 하겠습니다. 먼저 물러가겠습니다. 맥베스는 물러나왔는데 마음속으로는 왕과 그 일족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는 눈물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런 줄 모르고 맥베스의 성으로 간 왕은 기쁜 얼굴로 맥베스 부인을 칭찬하며 축복하였습니다. 폐하의 종복인 저희들은 항상 저희들 가족, 저희들 자식, 그리고 저희의 모든 것이 다 폐하로부터 빌린 것이며 언제든지 분부가 계시면 그대로 돌려드릴 것입니다. 맥베스 부인이 머리를 조아리며 왕에게 말하자 왕은 부인을 진심으로 치하하며 값진 보석과 많은 금화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밤이 익숙해져 맥베스는 막상 왕을 죽이려니 용기가 나지 않아 망설였는데 이런 태도를 보고 부인은 남편을 격려하며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실패라니요. 용기를 내세요.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던컨 왕이 잠이 들면 시중 두 사람에게 마취제가 든 술을 먹여서 골아 떨어진 후에는 왕이나 그들에게 무슨 짓인들 못하겠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귀족인 파이프의 영주 맥더프와 레녹스가 맥베스에게 찾아와 왕이 일찍 오라는 분부를 내렸다고 말하자 맥베스는 그들을 왕의 침소로 안내했습니다. 왕의 침소로 들어갔던 맥더프는 혼비백산에 뛰쳐나왔는데 맥베스와 레녹스는 놀라서 왕의 침소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폐하께서는 사살을 당하셨습니다. 이를 어쩌나,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왕자 멜컴은 몸을 떨었습니다. 침소에서 시중을 들었던 두 사람의 소행 같습니다. 그자들의 손과 얼굴이 피토성이가 되어 있었고 그자들의 단검 역시 피가 묻은 채 베개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레녹스가 왕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자 맥베스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단칼에 그자들을 베어버린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모든 장군들은 반역을 기도한 악도들에 대항해 싸우기 위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멜컴은 잉글랜드로, 도널베이는 아일랜드로 갔으며 두 왕자는 몸을 감추어 왕위는 자연스럽게 맥베스에게 돌아갔습니다. 맥베스는 바라던 대로 왕이 되어 천하를 호령하게 되었으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 뱅크호 장군이었습니다. 마녀들이 처음 나를 왕이라고 불렀으나 뱅크호에게는 역대 왕의 조상이라고 축복하였다. 그렇다면 나는 뱅크호의 자손들이 왕이 되게 하기 위해 내 마음의 술잔을 쓰게 만들었단 말인가. 맥베스는 두 자객을 시켜 뱅크호를 죽일 관계를 세웠고 두 자객들은 맥베스 왕에게 임무를 완수할 것임을 맹세했습니다. 밤이 되자 왕이 초대하는 만찬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뱅토우는 아들 플리언스를 데리고 등청하는데 숨어있던 자객들이 뱅토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살인이다. 플리언스야, 달아나라. 이 원수를 갚아다오. 사악한 놈. 뱅토우는 그 자리에서 죽고 플리언스는 간신히 도망을 쳤습니다. 한편 궁전에서는 맥베스 왕과 왕비가 참석한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자객이 들어와 뱅토우만 죽이고 그 아들은 놓쳤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큰 뱀은 죽었다. 달아난 새끼 뱀은 독사가 될 것이지만 지금 당장은 독이 없다. 그 후 맥베스가 자주 서성거렸는데 그의 눈에는 뱅토우의 유령이 자기 자리에 앉아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지 못한 채 놀라면서 유령을 꾸짖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왕이 비틀거리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간혹 있는 병입니다. 별것이 아닙니다. 맥베스에게 왕위를 빼앗긴 멜컴 왕자가 잉글랜드 에드워드 왕에게 도움을 받아 왕위를 되찾으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맥베스는 크게 노하여 전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맥베스는 마녀들을 찾아가 다시 물었습니다. 맥베스, 맥더프를 경계하라. 파이프의 영주를 경계하라. 마녀는 맥베스가 가장 무서워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었고 이에 맥베스는 맥더프를 죽일 결심을 했습니다. 잔인하고 대담하며 배단성 있게 하라. 인간이 낼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라. 여자가 낳은 자는 맥베스를 해치지 못하리라. 거남 숲이 단신에 인해 높은 언덕까지 공격해오지 않는 한 맥베스는 정복되지 않을 것이다. 마녀들은 여덟 사람의 왕이 나타나고 최후의 왕은 손에 거울을 들고 있으며 뱅크호의 망령이 그의 뒤에 따르는 환상을 보여주었는데 뱅크호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이 자기의 자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냐? 맥베스가 미친 듯이 소리치자 모든 장면이 사라지고 레녹스가 들어왔는데 맥더프가 잉글랜드로 도망갔다는 보고를 합니다. 한편 맥더프 부인은 위험이 임박해 오는 줄도 모르고 집안에 있다가 자객들에게 아들과 같이 무참하게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잉글랜드로 망명한 맥더프는 왕자 멜컴을 만나 맥베스를 없애고 다시 나라를 찾을 것을 협의했습니다. 그때 역시 잉글랜드로 망명했던 스코틀랜드 귀족인 로스가 등장했는데 맥더프가 자기 가족의 안부를 묻자 로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성은 불의의 습격을 당하고 부인과 자식들은 무참히 살해되었습니다. 부인 자녀, 시종 눈에 보이는 대로 모조리. 이 말을 들은 맥더프는 모자로 얼굴을 가리며 눈물을 흘렸고 복수의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단신해인 성 안의 별실에서 맥베스 부인의 시녀와 시희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맥베스 부인이 몽유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시희님께도 누구에게도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직접 보지 않고는 제 말씀을 믿지 않으실 테니까요. 시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맥베스 부인이 촛불을 들고 나타났는데 부인은 손을 씻는 신용을 하며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만알피야 없어져라. 태하, 무엇을 하십니까? 누가 안다고 두려워하십니까? 우리의 권력을 재판할 자가 어디에 있어요? 하지만 그 노인이 그렇게도 피가 마늘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얼마 후 잉글랜드군은 멜컴과 그의 숙부 시워드 그리고 충성스러운 맥더프의 지휘로 피비린내 나는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맥베스는 반란의 격분에 단신해인 성의 방위에 전념하고 있었는데 백성들은 왕의 친구가 난쟁이 도둑놈이 거인의 옷을 훔쳐 입은 것 같다고 수군댔습니다. 맥베스는 성 안에 홀로 앉아서 여자가 낳은 자는 너를 해칠 수 없다는 마녀들의 말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종복이 뛰어들어와서 1만 명의 군대가 공격해오고 있다는 보고를 하자 맥베스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뼈에서 살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싸우겠다. 나의 갑옷을 가져오너라. 기병을 더군해서 국경을 순찰하게 하라. 공포심을 퍼뜨리는 자는 사형에 처하라. 그러나 맥베스는 정신이 이상해져 갔고 맥베스 부인의 병세도 더욱 악화되어 갔는데 멜컴이 인솔한 군대는 버남숲 부근의 마을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난 파도처럼 단신의 섬을 향해 진격하기 시작했는데 병사들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위장을 했습니다. 한편 단신의 성 안에서 방위를 하고 있던 맥베스는 부하들에게 장담을 했는데 여자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종복이 들어와 왕후가 죽었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언젠가는 죽어야 할 몸이었다. 한 번은 들어야 할 소식이었다. 이때에 사자가 들어와서 맥베스에게 번암쪽 위 숲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는 보고를 합니다. 맥베스는 절망적으로 외쳤는데 맥더프가 혼자 맥베스가 있는 곳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항복을 해라. 비겁한 놈. 너의 초상을 막대기 끝에 걸어놓고 그 아래에 찬탈자를 보라라고 써붙일 것이다. 항복은 안 한다. 최후까지 싸우겠다. 자 덤벼라. 여자가 나온 자에게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너의 금이신은 단념해라. 나는 달이 차기 전에 어머니의 배를 가르고 나왔다. 칼과 칼에서 불꽃이 튀었고 마침내 맥베스는 맥더프의 칼에 쓰러졌습니다. 싸움은 멜컴의 승리로 끝났으며 백성들은 스코틀랜드 국왕 만세를 외쳤습니다. 왕위에 오른 멜컴은 축하를 받으며 백성들을 위해 앞으로의 일을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루시안입니다. 그럼 제가 작가와 소설의 뒷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베스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역사가 라파엘 홀린쉐드의 저서 연대기에 기록된 스코틀랜드의 한 귀족에게서 모티브를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품은 사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필 시기는 1609-1606년으로 추정됩니다. 맥베스는 범죄를 저지른 뒤 죄책감에 빠진 주인공 맥베스가 공포와 절망 속에 갇혀 무분별하게 죄를 더하며 파멸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1564년 잉글랜드 스트랩퍼드 업폰 에이번에서 출생했는데 아버지가 읍장까지 지낸 유지라 풍족한 소년 시절을 보낸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러나 1577년경부터 가세가 기울어 학업을 중단하고 런던으로 오게 됩니다. 1592년부터 2년간에 걸친 페스트로 런던 극단도 전면적으로 개편되는데 이때 신진 극작가인 셰익스피어에게 본격적인 활동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극작가로서 셰익스피어의 활동기는 1590-1613년까지 약 24년간으로 이 기간에 모두 37편의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평생을 연극인으로서 충실하게 보냈으며 자신이 속해 있던 극단을 위해서도 전력을 다했습니다. 바람이 부는 날이었다. 이 바람 속에 네 마음 한쪽이 떠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바람이 내게 불 때 내 마음도 내게 오게. 윤재향, 오늘 밤 감성달이 뜬다.